자, 오늘 이성희 고모님은 다시 보는 2차 전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한때 엄청나게 뜨겁게 시장을 달궜고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다시 갈 거다라는 믿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다시 봐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이성희 고모님이 때마침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고모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2차 전지가 뭐 연초부터 아주 대단히 강세를 보였고, 뭐 2차 전지 아니면 종목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보였고, 거기에 대장주가,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네,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뒤따라 왔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공매도에 네. 대한 뭐 영향이 컸고, 또 거꾸로 스퀴즈가 생기면서 공매도를 다시 올라가니까, 아, 다시 매수하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 조정을 좀 보였어요. 2차전지 조정을 보이니까 그 사이에 온갖 테마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초전도체지, 맥신이니, 양자 컴퓨터니,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오면서 그거 수급을 거기서 일단 받았는데, 네. 일단 그런 단기 테마들이 좀 죽다가 보니까 시장 전체가 뭔가 이렇게 구심점 없이 확산되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더 이상 못 오르고 주춤하는 현상, 그러다 또 엔비디아가 또 어젠가 또 좋은 재료가 나서 급등을 하니까 시장 전체는 뭔가 모르게 이제 수급에 의해서 가던 어떤 그 테마 형식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저평가되고 저상승된 종목, 그리고 거기에 실적이 겸비된 종목,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 쪽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웬만큼 올라갔다가 상환되면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아직도 이동평균선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빠진 에코프로 BM은 62동평선에 딱 걸치면서 리바운딩 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웬만큼 만큼 조정을 봐야 돼서 급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2차 전지가 계속 여기서 조정을 보이진 않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실제 겸비된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안 오른 게 또 뭐 있을까,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자라는 쪽에서 다시 보는 2차 전지라는 제목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 언제 또 2차 전지가 한번 불붙어서 상승을 쫙 해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인성익 고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급등은 아니겠지만 꾸준한 추세를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 한번 저희가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 고모님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예, 찾다 보니까 2차 네. 전지들이 많이 올라갔다 빠졌는데 이 종목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주춤됐는데 엔캠이라는 회사예요. 엔캠이요. 예, 엔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국내 최대 2차 전지의 4대 요소 중 전해액을 생산하는 회사, 국내 최대 업체예요.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에 합쳐서 4위에 해당하는 그 전해액 제조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최근에 전액 그러니까 양극재만 올랐죠. 그다음에 양극재 따라가려고 음극재 실리콘 관련해서 올렸죠. 그러다가 이제 분리막 조금 하더니 전액 관련해서는 별로 거의 오르지 않고 그냥 빠졌다가, 전액이 화재 위험 뭐 하면서 전고체 쪽으로, 그러니까 액체가 아니라 고체 쪽으로 움직여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액 관련은 좀 처졌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대체해서 전고체 쪽인데, 전고체 쪽은 실적이 없는 데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전액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고체, 그러니까 고체 쪽도 지금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D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벤처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지분을 직전에 54.56% 인수를 해갖고 한 200억 정도 들어서 인수해가지고 이쪽에 이 DTL을 내년 상반기쯤 상장시키려 IPO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상당히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전고체 쪽에 상당히 이제 시작을 한다면은 상당히 기존의 전액 우리나라 국내 1위를 이기 때문에 판매망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기존의 그 LG 엔솔하고 GM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을 조지에 주에 세웠거든요. 거기에 차세대 전액 공급 확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의 E 공장 날 때도 계속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SK온의 조지아 공장도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중국에도 계속 공장을 설립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전혀 지금 주가가 오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얼마큼 좋으냐면은 2021년에 적자 260억을 났다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는데 154억이었어요. 이게 1분기, 2분기 헤매다가 3분기 이후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149억, 2분기에 75억 흑자에서 2분기 상반기에만 224억, 작년도 온기 154억을 이미 넘어섰고 작년 기준에 1, 2분기 후퇴하다가 3분기부터 급증을 했거든요. 3분기부터 만약에 이 회사가 더 난다면 실적 엄청나다.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4배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적도 좋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진짜 따라가 봐야 되는 가격대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격대가 67,100원 진짜 이제 매물대 올라서 매물대 지금 근접해 있는데 전 매물대 직전 한 85,000원까지 요 정도예요. 85,000원까지 전 고점은 94,000원까지 있네요. 85,000원까지 길게 보시고 매매하시면은 뭐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엔캠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말씀해주셨듯이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는데 종목에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엔캠, 2차전지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는 2차전지 인서인 고모님은 엔캠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해드렸죠. 본부장님께서는 2차전지 지금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장비 쪽을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좀 다시 보고자 하는 기업은 V원텍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V원텍은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장비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저는 로봇 자회사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V원텍이다 보니 여러 테마와 여러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관점 에서 이 V원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우리 주가도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글로벌 셀 업체도 그렇고 이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금양도 지금 수천억을 또 들여서 이 설비를 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부지 그 다음에 공장 그 안에 장비 소재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기에 그 안에서의 빠른 순환매를 좀 잘 캐치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이 이제 낼 수 있는 내고 있는 성과 대비해서 주가는 이미 한번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한 번 더 저는 상승 탄력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V원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장비주 여전히 본업에서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잘 붙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실적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다른 여타 2차전지 장비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원래는 저의 개인적인 2차전지 장비주의 원픽은 나인테크였는데 아시다시피 나인테크가 최근에 뭐 맥신이라든지 이러한 이슈에 조금 엮여서 보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라 그 기업을 좀 제외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V원텍이 가장 우선순위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그룹주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쭉 올라간 이후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안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1,500원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이 박스 하단 가격 밑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16,000원까지의 시세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이제 11,500원 손절가를 좀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손절선은 11,500원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